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 아침마다 요 카메라 앞에서 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종알종알 말하는 이게 저의 또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몇자 적어왔습니다. 좀 말이 약간 깁니다. 한세장 정도 적어왔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제가 육신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 육신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해야 되느냐? 한 100번 정도 보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100번보다는 뭐 100번 보기가 어렵죠. 그러면 한 50번 정도만 봐도 돼요. 50번도 어려우면 한 20번 정도만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 번, 10번, 20번, 30번, 40번 이렇게 올라갈수록 육신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역학 잘하는 첫 번째 기초 체력이다. 이런 걸 앞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육신 공부는 경험이다. 경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한번더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육신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선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사주 중에서 이제 아무 사주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뭐 이제 견본 사주 이렇게 하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사주를 넣으면 좋죠. 네,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거 사주를 이렇게 아침마다 한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별일 없는가, 이번 달에 별일 없는가,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 안부 묻는 것처럼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부 묻고 이런 것보다는 사주를 보고 먼저 그 사람의 뭐 오늘은 괜찮겠구나, 뭐 요즘 이번 달에는 좀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일도 많이 하고 잘 살고 있구나. 사주를 보면 이제 그 안부가 저절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지는 거죠. 뭐 1985년 2월 뭐 4일 그다음에 시간은 뭐 술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한 게 여기에도 육신, 자기 사주에 이것도 육신, 이것도 육신, 또 심지어 요 밑에도 여기도 육신. 그리고 대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37이죠. 37이니까 대운에도 육신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21년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나타나죠. 그리고 만약에 뭐 8월달이다, 육신 나타나죠. 9월달이다, 육신 나타나죠. 10월달 육신. 이렇게 사주엔 끝없는 육신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신을 뭐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도 있고 두 개를 뭉쳐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또이 육신이 이제 어떤 육신하고 어떤 육신이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요 같이 이제 만약에 상관하고 정관하고 이렇게 육신이 만난다. 또 편인하고 정관이 만난다. 그리고 편인하고 상관이 만난다. 이런 식으로 또 대운에서 육신 하나 만난다. 이렇게 이제 육신들이 만나게 되면 그 작용들이 또 조금씩 이렇게 그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코너 이렇게 옆을 꺾듯이 육신들이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또책몇 페이지에 있다. 동영상 어디에 있다 하는 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육신이 좋게 작용한다, 나쁘게 작용한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좋게 작용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인수편인 이 육신이 일년운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게 좋게 작용할 때는 이 일년운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했는데 나쁘게 작용했다. 그러면 이 올해 운, 1년 운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이제 큰닝 페이퍼가 있습니다. 요 버튼을 여기에 1년 운에다가 이걸 눌리게 되면 뭐
1년, 인수가 1년 후에 나타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좋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 나쁘게 해석할 거냐, 그거는 따로 뒤에 공부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육신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든 저런 형태로든 충분히 몸에 이렇게 딱 채와 몸에 완전히 달라붙도록 했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이게 좋게 나쁘게, 그게 마치 우리는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 이제 도표처럼 돼 있어 가지고 줄거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아니 뭘 이렇게 쉬워 이렇게 할 정도로 쉽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앞에 거가 어려워요. 이걸 몸에 채워하려니까 뭐 100번을 읽거나 해석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자, 근데 제가 왜 이걸 이제 그 100번을 읽으라 하는 이유가, 육신은 또 경험이에요. 경험.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핵심이 이겁니다. 육신은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주를 막 보잖아요. 뭐이 사람 거 보고 저 사람 거 보면 이제 육신을 공부하다 보니까 육신만 막 눈에 막 들어와요. 근데 이제 어떤 육신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상관이 있잖아요. 그죠? 예, 상관이. 그냥 상관이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관이 여기 딱 사주에 나타나 있는데, 요게 이제 요 묘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조금 셉니다. 예, 그러니까 강한 상관이죠. 이렇게 이제 강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좀 분명하고 똑 부러지게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오해를 하실까 봐 자꾸 요 강의 공부입니다. 그냥 조금 이제 뭐 이런 이제 언짢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막 그거 가지고 지가 뭔데 내한테 뭐 이런 여러분들이 화내지 마시고 공부니까. 그리고 또 상관 옆에 이렇게 인수편인이 있으면 그렇게 뭐 성질 더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신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겪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 사주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저런 것들이 있던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겪게 될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제 비견급제, 육신 중에서 비견급제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급제, 비견, 이런 게 자기 사주에도 있고, 또 대운에서 이제 그 힘을 받고 이러면, 이 비견급제의 별명이 똥기마입니다. 똥기마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늘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좋게만 하면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렇게 함께 하는 인심 좋은 사람인데, 조금 이제 속되게 말하면 똥기마이. 그러니까 막 기마이가 너무 좋아요. 예, 저도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이거 하나 있어가지고. 하여간 술만 먹으면, 이제 술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이제 똥기마이, 이제 술값을 제가 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면 제가 막 화가 막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술이 체하면 당연히 내가 술값을 낸다 이래가지고 제한테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권하죠. 그래서 이제 이 비견급제는, 이제 물론 비견급제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옆에 또 뭐가 있느냐, 요 사주에 옆에 이제 뭐가 있느냐, 아니면 대운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또이 비견급제 힘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해운에서 또 뭐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해운에 뭐가 나타나게 되면 그 해는 또 똥금해를 안 합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술을 거의 안 삽니다. 예, 왜냐면 이제 뭐 그런 게 지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견도 한번 겪어보고, 급제도 한번 겪어보고, 식신상관도 겪어보고, 정제편제, 이제 정제편제가 희신, 이제 좋을 때, 기신, 나쁠 때, 이제 희신인 사람들은 이제 그 정제편제가 희신이니까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야, 그 사람은 이제 수완도 좋고, 남들한테도 참잘 베풀고, 뭐 이렇게 이제 할 거다 이래 하는데, 오히려 정제편제가 희신인 사람들이 더 구두셉니다. 한푼두푼 아끼고, 뭐 이제 돈잘안 쓰죠. 그렇게 돈 모으는 거예요. 근데 정제편제가 이제 기신이면서 여러 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 이 사주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대운에서도 나타나고, 또 밑에서도 힘을 받는 그런 이제 정제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구두쇠일 것 같은데 의외로 펑펑 씁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낭비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 돈은 들었다 하면 나가기 바빠요. 또 지가 쓰면 다행이에요. 꼭
엉뚱한데 다 쓰고 있죠. 뭐이 사람한테 쓰고 저 사람한테 쓰고 막 이렇게 쓰다가 결국 자기 거쓸때 되면 이제 돈이 없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인수편인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겪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이제 어떤 사람들 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요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몸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책에 다안 적혀 있느냐? 책에 물론 많이 적혀 있죠. 근데 그 책에 적어봤자 몇자 적어놨겠습니까? 책 속에 사람 사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생활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들 사는 세상이. 근데 책에 몇자 적어놓은 거 가지고 그 사주를 다알수 있다. 육신 이거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주를 보려니까 보이는 게 쪼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영상 강의로 너그 이거 북극성삼 이 프로그램 임대하면 이제 동영상 강의 100시간을 갖다가 공짜로 준다는데 거기는 없느냐? 거기도 강의에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근데 그 이야기 좀 듣는다고 여러분들 그 사주가 다 풀리겠습니까? 육신이 다 풀리겠습니까? 이 육신이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우리들 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사는 세상의 이야기가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얼마나 빨리 바뀌고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100년 전에 사는 이야기하고 지금 사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100년 전 사람한테, 100년 전 사람이 만약에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 세상 사는 걸 보면, 뭐,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냐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20, 30년 후만 되더라도,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로, 뭐, 조금 저희들이 육신은 이런 거, 이런 거다. 뭐하고 뭐하고 만나면 이렇게 다. 그거 제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책에 제가 아무리 많이 적어놨다 그래도 세상이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거는 뭡니까? 이런 경험입니다. 저는 어떤 육신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 요거를 무음으로 해놔야겠습니다. 제가 어떤 육신을 생각하면 이제 그 육신에 대해서 이제 뼈저린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은요 어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한번 딱 겪었다 그러면 그거는 막 거의 몸에 DNA로 딱 각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육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만났었을 때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이제 그거가 제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처가 되었다. 제가 그 사람을 인해가지고 아주 큰 손해를 봤다, 아니면 뭐큰 고통을 당했다, 이러면 딱 그런 육신들이 조합이 되게 되면 그 경험이 찌릿하면서 저한테 오게 됩니다. 그 제가 특히 뭐 어떤 육신들 중에서 보면 막그 이제 뭐 여기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제 제가 아주 뭐 싫어하는 육신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육신만 나오면 그냥 막 인상이 팍 쓰여집니다.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어떤 육신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아련해지는 이제 이런 걸 느낍니다. 이런 경험들 이게 진짜 육신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게 육신 공부가 어느 정도 조금만 앞에 이제 기본적인 거, 이 하나하나가 뭐고 이거하고 이거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작용하고 그다음에 이 육신이 좋게 작용한다, 나쁘게 작용한다. 요까지만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이 고주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주를 자꾸 뽑아야 돼요. 계속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그걸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지켜보고 또 아는 사람들 그걸 뽑아야 됩니다. 그래 뽑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이 좋은 점, 나쁜 점 이게 나타나죠. 그럼 뚝 보니까 좋은 점은 아 요런 육신이 있어서 좋구나, 나쁜 점은 아 요런 육신이 있어서 나쁘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최고의 육신 공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죠.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옆 길로 갈까 봐서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갈까 봐서 글로 가면 위험해. 이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잘안 따라오니까 제가 손을 잡고 손을 꼭 잡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 여러분들이 육신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겪으면서 현재 제가 여러 개 있고 귀신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돈도 한번 떼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야, 이 제의 그 정제 편제의 능력이 수완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런 걸 체험을 해봐야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 평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혼쭐 나와보십시오. 혼쭐 나고 뭐 그 성질들 보면, 그 성질 내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평관의 별명이 뿔딱성질이에요. 뿔딱성질. 그리고 잘 있다가 갑자기 뿔딱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겪어보면, 와,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이 바로 육신을 공부하는 최고의 공부 비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 딱 각인돼가지고 절대 안 잡혀집니다.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 느낌, 이제 그 경험,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으로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이 느낌은 저도 몸에 느낌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역학선생 뭐 한 3, 40년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30몇 년 했구나. 예, 30몇 년 하고 나니까 베레벨 사람들 다 만나고 베레벨 사주들 다 보고 베레벨 일 다 겪고 이런 또 베레벨 이야기 다 듣고, 이제 제가 한참 나갈 때는 1년에 만 명 정도씩 사주를 받습니다. 만 명. 그래서 만 명 걸 다 보려니까 이 만세력 찾는 것만 일이에요. 만세력 가지고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한 명 찾는데 10분씩 걸립니다. 한 명 찾는 데만 1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거 만들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 프로그램 만드는데 돈이 한 7, 8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아직 본전도 못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놔두면 뭐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임대 사업을 제가 한 지 지금 한 보름도 안 돼요. 네, 보름도 안 되는데 제법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이제 몇 명이라고 말은 안 할 거예요. 좀 됩니다. 요새 제가 신이 나요. 얼굴 보면 알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임대하다가, 필요 없으면, 돌려줘. 그, 이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요게 있어요. 이제 이게 복사 방지 장치입니다. 락. 예, 락. 프로그램은 이제 한번 컴퓨터에 깔아놓은 걸 뭐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건 상관없어. 락만 보내줘. 락. 락을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이 락을 보내면 이 프로그램이 딱 정지되어 버립니다. 전화 없어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락이 장을 통해.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암호화되어 있고 이렇게 철동같이 이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딱. 그저 자물통처럼 미제 자물통보다 이게 미제 열쇠보다 이게 더 대단합니다. 절대 이거 어지간한 사람들 못 깹니다. 락을 이게 깬다 이런 게 아니고 락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암호가 제가 읽기로 한 8천 몇백까지 암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무슨 수로 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양자 컴퓨터 이제 한 개 뭐 8천억 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슈퍼 컴퓨터 가지고는 이거 못 풉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망 기술이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락 중에서 굉장히 그 원래 이스라엘 게 좀 세계에서 제일 좋다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거는 좀 비싸요. 되게 비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게 이제 대망 거예요. 예. 그 대망 거가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일단 접어두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임대 사업을 이걸 쭉 하면서 이제 육신에 대한 이 느낌 이제 저도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느낌들을 무수히 많이 이제 겪었습니다. 그게 몸에 딱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뭐 글로 이 느낌을 전달을 하겠습니까? 말로 전달을 하겠습니까? 동영상으로 전달을 하겠습니까? 이 느낌은요 전달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물체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사주를 보고 아련한 그 아픔들, 그 다음에 어떤 사주를 보고 제가 확 화를 갑자기 인상이 팍 찌그러지는 이제 이런 분노, 또 어떤 사주를 딱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서운한 마음이 이제 쫙 들고 어떤 사주를 보면 막 기분이 좋고 막 이런 거, 이런 느낌을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겪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직접 겪을 때 제가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속 있겠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사실은 뭐 아무리 책 그냥 드리고 뭐 동영상 드리고 뭐 좀 해도 그 가르치는 거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부딪히고 겪어봐야지 이런 구분 하면서 알게 되죠. 근데 그 정도까지 딱 갔다.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수준에 빨리 가도록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갔다 그러면 이 역학 공부 하지 마라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밤잠을 안 자고 갑니다. 왜? 재밌거든요. 왜? 신기하거든요. 왜? 정말 좋거든요. 내가 왜 진작에 이 공부를 안 했을까? 내가 이것만 몇 년만 내가 좀 빨리 했었으면. 야, 1년 전에만 내가 했었어도 지금 내가 몇달 전에 그렇게 돈 많이 날리고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예.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하고 난 뒤에 똑같은 말들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이 역학의 그 맛, 그 느낌, 그 경험, 이거를 빨리 해보세요. 그렇게 사주 한 200명씩 뽑으세요. 막 뽑아가지고 막 오면 그때마다 맨날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육신을 기초 체력, 기본이 돼야지 뭐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를 매일 조금 조금씩, 그것도 혹시나 지루할까 조금 조금씩 하세요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빠른 사람들은 한 100일 정도, 100일 정도면 이런 느낌이 옵니다. 예,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좀 느린 사람들은 한 6개월, 그리고 막더 느린 사람들은 뭐한 1년씩 가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공부는 하기 나름이죠. 예,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